구미 쪽에 수영장 두 개인가 세개 있지 않습니까? 25짜리. 거기, 저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구미에. 제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예. 짱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 근로복지공단에 저 아는 모임 하시는 분들 몇분 있습니다, 거기. 예. 예, 압니다. 대성형님하고 다 압니다. 예. 같은 수용 멤버입니다, 제가. 지역구 멤버입니다. 동네 멤버는 아니지만. 같이 수용을 합니다. 그 수영장 다니시나 보네요. 대성행님이 그 강사시죠? 예. 그 수영장 다니시는구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서 또, 아유, 뭐,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또 어떻게 알고? 네, 수영을 좋아합니다. 자전거도 좋아합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그렇지. 예전에 철인 삼종 한번 나갔을 때 자전거도 한번 탔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자전거 타는 게좀 버겁더라고요. 제일 많이 보는데. 예, 외국 동영상 많죠? 볼거 엄청 많습니다. 외국 동영상. 도움되는 것도 엄청 많고요. 네. 하하하하하. 아, 저한테요? 아, 추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나 봐요. 제가 이제 수영 얘기만 이제 뭐한달 가까이 올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나 봅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나이가 이제 42 되셨는데 이제 수영 강습을 준비하신다고요?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강습하고 뭐 강사하실 수 있죠. 아, 생활 체육 지도사 2급. 네. 네네. 아, 이제 그러면 연수 받으셔야겠네요. 연수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필기하고 실기하나요? 아, 실기가 그 뒤에 하는구나. 저할 때는 일단 실기부터 보고 일단 했거든요. 아, 좀 좋게 바뀌었네요. 근데 실기가 1분 30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1분 30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0, IM 100, 네. 여성분들은 1분 40초인데, 1분 30초면은 웬만한 마스터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구술 시험. 네, 저도 그거 공부했었습니다. 암기할 건 암기하고. 뭐, 생활 체육의 정의, 의의, 뭐, 이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1분 25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때그 정도 실력이시면 시험할 때는 더 긴장되고 또 이제 몸에 힘이 또 들어가고 했을 때 오버만 안 하면은 충분히 커트라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그 정도 실력이 나오시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25초라는 게이 시간이 약간 간당간당해 보이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은, 네, 아마 기록이 더 뒤로는 안갈 거예요. 그거는, 네.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뒤로는 안 갑니다. 네. 긴장해서 진짜 완전 오버 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에서 더 이제 초반에 했을 때더 막, 와, 막, 이 정도라, 와, 나는 할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시던 것처럼, 테스트 하시던 것처럼. 기록이 더 단축이 되면 됐지. 수영을 자격증 따는 이유는 당장 강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뭐, 언제, 뭐, 다른 차후를 위해서 강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 면도를 안 했더만, 면도가 상당하네, 이게. 면도를 해야겠네.
아, 실버 산업을, 예. 어, 예. 그럼요. 충분히 좋죠?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도 우리 제일 큰 수영장 있습니다. 사직 수영장에도 있는데, 거기도 강사분들, 이게 팀장 하시는가, 이렇게 좀, 연륜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마흔 넘으셔가지고. 꾸준히 뭐 강사를 하셨겠지만, 내가 스페셜한 조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쳐 주려고. 아, 좋죠. 좋습니다. 근데 다만 수영 강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이 체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수영을 안 하더라도 일단 물속에서 일단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수영 강습할 때처럼 막 1시간 안 되게 있고 뭐 자율수영하듯이 한 2시간 있는 게 아니라 최소 4시간, 5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좀 많이 요하기 때문에 물에 많이 있으면 사람 체력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하는 물속에서 가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소모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조금 짙게 필요가 옵니다. 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사의 역량은 또 개인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복지공단은 근데 수영 잘하시는 그 강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성격도 다 좋으셔가지고 뭐 후배들 정도 수영에 미치는 중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영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배우시는 분들은 나이가 이제 늦게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 40대 50대 들어갔을 때 배울 수 있는 운동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막 과격한 운동은 잘 그때 시작하기에는 몸이 약간 체력적으로 이런 게, 좀, 뭐, 과격한 몸쓰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40, 50대 분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내 몸에 도움 되는 걸 하고 싶어 하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이 수압이랍니까? 이 물속에서 있는 이 무게감이 이 지상에서 했을 때 무게감보다는 조금 덜 하기 때문에 무게나 힘 주는 게, 네. 더 유하게 움직일 수 있죠. 테니스 골프 하다가 수영으로 엄청나게 잡혔는데 완전 재밌더라고요. 아,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네. 아, 그렇죠. 물속이 좋죠. 그 무슨 수영이 좋은 그런 부분에 뭐 있는데 수영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계속 수영을 할때뭐 이상한 하여튼 뭐이 순화가 된대요. 뭔가 마음인가, 뭐 정신인가, 뭔가 순화가 된대요. 물속에서 가만히 수영만 하면은.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게. 뭐, 신장에도 엄청 좋고, 심장이 엄청 좋답니다, 심장. 막, 심근경색이라는데, 뭐,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예방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대요. 네네. 수영은 나이를 떠나서 60대 분, 70대 분, 80대 분도 수영을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네. 뭐, 당장의 힘 차이일 뿐이지. 오히려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40, 50대 하시는 분들이 뭐, 짧게 치고 나가, 50, 100 이렇게 짧고 막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더 낫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수들 말고. 나이 60, 50 되신 분들이 이제 장거리에서 따졌을 때는 20대, 30대보다 훨씬 체력이 좋아요. 오래 하시는 건. 네. 와이프분이 먼저 수영을 시작하셨었고, 예. 그래서 60대 분들 보면은, 50대, 60대 분들 보면은 장거리 수영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뭐, 수영도 하시면서, 이제 수영 강습도 이제 같이 하시면서,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이분들과 함께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님 데리고 와이프 부인님 데리고 수영장에 놀러 갔어요. 잘하셨네, 예. 어릴 때부터 뭐 수영을 집중적으로 뭐그 따님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뭐 수영을 뭐 강력 뭐 가격처럼 뭐 수영 선수처럼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그냥 운동이라도 하나 이렇게 수영은
배워 두시는 게 좋죠. 네. 뭐 다른 뭐 운동도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될 거는 많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늘 자 고민 상담 저 해주십시오. 고민 상담. 아, 오늘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타가지고 검었네. 빨갛나, 검은. 아, 이거, 이 문제, 뭐, 어떤 게, 뭐, 쉽게 뭐, 다, 뭐,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 어떤, 왜 멘탈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네, 올해부터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뭐 쉽게 잘뭐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네. 아. 네.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 수영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뭐 이제 수영을 더 잘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죠? 이제 자격증 또 준비하시면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더 잘하려고. 네. 동영상 내용 중에 힘을 빼고 거의 제 동영상 거의 다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겁니다. 힘을 빼야 된다는 거. 예. 네. 힘을 빼고 수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잘하려는 욕심에 뭐, 자격증 준비 전에는 힘이 너무 잘 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강사 이제 자격증 준비하니까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좀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욕심이기보다는 그게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더 잘하고 싶다는 이 사람의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냐, 이제 힘을 빼고 했을 때랑 이제 지금 뭔가 준비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극히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멘탈이 뭐 이렇게 지금 흐트러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나 이제 말을 하죠. 이거는 이제 본인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시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될것 같고요. 굳이 그렇다고 해서 또 힘을 빼라는 말은 제가 또 이제 또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또 절차를 또 밟아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인이나 선생님 또는 동호회나 들고 싶은데 아직 수영한 지가 얼마 안 되세요. 아, 예. 수영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강습을 받으면서 지도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지도를 받고 싶고, 뭔가 또 조언도 얻고 싶고, 그리고 조금 코칭해 주시는 분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으신 것 같은데, 구미에는 뭐, 그 강사님,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가시면 뭐,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이라서기보다는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또 생각하고요. 물론 수영을 또 거기도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리고 수영 실력이 뭐 아직 안 되시지만 아직 꾸준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 또 가시면 또 분위기에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또 수영에 워낙 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실력을 떠나가지고 수영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네, 그 주변 분들 옆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뭔가 이제 저를 약간 이제 봐줍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나는 뭐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래도 뭐 물론 뭐그 위너캠님보다 약간 뭐 그렇게 해줄 정도의 뭐 본인이 느끼기에는 누군다나 더 잘하시는데 굳이 내가 뭐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보고 이제 아이 부분은 근데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이나 영상이나 이런 또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딱 옆에서 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그래도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와 코칭 막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이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아마 이런 분위기로 아마 그 동호회는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울리시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뭔가, 조금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동호회는 이제 장거리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단거리가 이제 실내 수영이 이제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물론 장거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단거리가 조금 더 실내 수영이 조금 더 특화가 돼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거기 가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